안녕하세요. 음식과의 정면 승부 한끼 대첩입니다. 오늘은 차가운 음식이 생각나는 날이나 냉장고에 있는 채소를 처리해야 할 때 가끔 해먹는 음식을 소개하려 합니다. 입속에서 들리는 아삭한 채소들의 사각거림이 혀끝을 즐겁게 만드는 샐러드 파스타입니다. 오늘도 달려보겠습니다. 샐러드에 들어가는 채소는 양상추나 양배추, 각종 쌈채소 상관없이 준비하시면 됩니다. 쓰고 남은 적양배추가 있어 사용하였고, 마트에서 구입한 믹스채소 80g을 적채와 함께 얼음물에 잠시 담가두겠습니다. 양파 반 개를 준비하셔서 절반으로 나누어 드레싱에 들어갈 반쪽은 다져놓고, 나머지 반쪽은 얇게 채 썰어 얼음물에 담가 매운맛을 빼줍니다. 다음은 마늘입니다. 통마늘 8쪽 중에서 6쪽은 편 썰어두고 드레싱에 들어갈 2쪽은 다져주세요. 냉동새우는 해동 후 물기를 제거하고 소금 한 꼬집과 후추로 밑간을 해두었습니다. 오늘 만들 드레싱은 발사믹 드레싱으로 다진 양파와 다진 마늘에 발사믹 식초 3스푼 반, 올리브오일 5스푼, 레몬즙 반스푼, 꿀 3분의 2스푼, 소금으로 간을 잡아주시면 간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가스불에 파스타 면삶을 물 올려놓고 프라이팬을 준비하셔서 올리브오일 2스푼에 편마늘을 타지 않게 볶아줍니다. 마늘이 거의 다 익어갈 때쯤 밑간에 놓은 새우를 넣고 모두 익으면 그릇에 담아 식혀주세요. 견과류는 열 처리 후에 쓰면 더 고소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냄비에 물이 끓기 시작합니다. 소금 한 스푼을 넣고 면을 넣어주세요. 주로 샐러드 파스타에는 푸실리라고 하는 나사 모양의 면을 많이 사용하지만 오늘 사용할 면은 귀여운 나비 모양의 파르팔레입니다. 파르팔레 면으로 뜨거운 파스타를 만들 때는 소스를 붓고 팬에서 조리하는 시간까지 면에 열이 들어가기 때문에 삶는 시간을 10분에서 12분 정도 잡지만 드레싱을 부어 바로 먹는 차가운 파스타의 경우에는 면 삶는 시간을 14분으로 오버쿡 해주셔야 합니다. 면 삶을 때는 올리브오일 한 스푼도 넣어주세요. 잘 익은 면을 흐르는 물이나 얼음물에 바로 담가서 잔여를 빼고 물기를 털어냅니다. 얼음물에 담가 놓았던 야채도 마찬가지지만 물기를 완전히 빼주셔야 간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볶은 마늘과 새우에 묻어있던 올리브오일까지 모두 긁어서 믹싱볼에 담고 볶은 아몬드와 만들어둔 발사믹 드레싱을 넣고 골고루 뿌려주면 완성입니다. 취향에 따라 좋아하는 토핑 치즈를 뿌리고 예쁜 그릇에 담아내면 보기에도 좋고 보기만 해도 건강한 느낌의 샐러드가 눈과 입을 즐겁게 만들어줍니다. 시판되는 드레싱을 사용해서 간단하게 만들 수도 있지만 내 입맛에 맞춘 나만의 드레싱으로 건강한 한 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지금 당장 냉장고를 열어보세요. 끝.